아스팔트 바이크라는 이제 팔다리를 사용하는 이상한 운동이 있어요. 어설트 바이크 한번 해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여기 바람이 강하게 많이 나와요. 괜찮아? 아이고. 괜찮아. 아, 오케이. 금방 가죠. 잘하시네. 잘하죠. 아, 잘하죠. 예. 아, 이런 운동이 있다. 아, 이런 운동이 있구나. 내가 크로스핏이 이제 살이 잘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아. 하나하나가 다 되게 힘들어요. 크로스핏은 어쨌든, 어려운 거를 쉽게 많이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르는 거예요. 몸을 쓰시는 거예요. 매달려서. 힘들어서. 안녕하십니까. 와. 계산?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몸을 많이 봤어요. 호흡을 해봐. 서서 더 쉽게 하시. 하나, 둘, 셋. 개구리 아니야 이거? 이제 우리 또 배워야 되는구나. 저게 버터플라이예요? 네, 이제 한 번에 가는 게 버터플라이고요. 하나씩 이제 튕겨서 끊어서 가는 게 키핑이라는 문제입니다. 몸을 이제 반동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앉아서 이렇게 저 너를 맞추시고 아, 별풍선 하나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정을 맞추셔야 할 때 굉장히 정확하게 맞추셔야 되고 일정하게 맞추셔야 되고 그게 포인트입니다. 오빠 에어컨 네, 저 몸을 못 맞추면 네, 쉽게 완전 못하네. 분명히 완전 못하네. 세 개. 하나, 둘, 가자. 오케이. 진짜. 네. 이거 하면은 내가 멋있는 남자라고 인정해줄게. 와, 팔이 진짜 세시다. 상체만 올라가시면 돼요. 우리 선수들이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위에 터치도 내려오시죠. 잠깐만요. 이렇게 하시는 게 정말 근력이 진짜 좋으신 분들 이렇게 하고요. 여성분들도 아. 할 수 있는 거는 발을 걸어줄 수 있는 매듭을 지게 돼요. 잡고 복근 힘을 이용해서 몸을 빨아서 매듭을 걸어주고 아, 타고 올라가는 식으로. 팔이 좀 약하신 분들도, 여성분들도 로프를 타세요. 글루트 햄 디벨로퍼의 약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힙 운동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립근 운동도 할 수 있고, 복근 운동도 할 수 있는데, 주로 이제 크로스핏에서 사용되는 거는, 발을 끼고요. 그리고 뒤로 쭉 넘어가신 거죠. 고관절이 늘어날 수 있어요. 잇몸 일으키기랑 비슷한 것 같은데. 고관절 무릎을 펴서 올라가신 거죠. 격투기 선수들도 굉장히 엔테이닝, 코어에 굉장히 좋지만, 충분히 이제 코어가 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허리를 잘 다쳐야 그러니까 충분히 트레이닝 되신 분에 한해서 효과가 아주 좋다. 네. 와. 내 구간대가 좋진 않아요. 제가 전제는 이미 허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 아 허리에 근육 많은 사람 그리고 이제 굴곡근들이라고 하죠. 몸을 말아주는 이런 근육들을 더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운동도 그래요. 시작. 약하다. 46초에 끝났어요. 와! 굉장히 잘한 겁니다. 46초. 잠깐만요. 야, 양말. 여러분, 기절했어요. 보셨다시피 강도가 높고, 다양해요. 그래서, 속에 뭐가 있으면은, 이렇게, 신물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운동 전에는, 공복을 유지하거나, 약간의 탄수화물. 아니, 그러면, 2시간 전. 2시간 전에 식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제 밥 먹고 바로 왔다가 바로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속을 항상 비워놓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여자 회원들 많으신? 여자분들 많아요. 여러분 여기 좋다고 합니다. 네, 여기 여자 많고요. 여자분들 많고요. 남자분들도 많고요. 아, 많아요. 네. 그렇구나. 남자도 많대요, 대신. 네, 다 젊고
혈기왕성하신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혹시 여성분 많은 시간대? 보통 이제 7시, 8시가 핫해요. 7시, 8시 핫한데. 아, 많이 오신다고? 요가 다녀, 이씨. 그렇게 요가 다녀야지. 연애하는 곳은 아니고, 역시, 네, 운동하는 곳. 거기 사내연이 안 되죠? 네? 사내연이 안 되죠? 아, 뭐, 근데 그런 걸 제안해 주진 않아요. 여기 혹시 사장님도? 항상 여기서 취재를 커플이 된 사례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코치님도 해야지. 네, 저도 그런 편이 보이니까. 아무튼 여기서도 굉장히 이제 서로 열심히 하는 모습에, 이렇게. 여러분, 7시가 아주 핫플레이스라고 합니다, 7시. 7시랑 8시 40분 괜찮습니다. 그냥 모시고. 상담 온다고 막. 아니, 상담 오세요. 네, 오시면 되고요. 7시, 8시쯤 상담 온다고. 아, 굳이 그 집에. 예, 네, 그렇게 원하시면은 이렇게 하시고.